일본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화산섬에서 또 106번째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일본에서 오늘 발생한 화산섬의 지진이 27일 이후로 총 8번 발생을 한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6개월 전에 지진학자분이 이 화산섬의 지진의 지진파를 연구해본 결과 대지진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었던 곳입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8번의 지진이 화산섬 근처에서 난 것입니다. 마리아나 제도 역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잡힌 것입니다. 8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즈 제도, 오가사와라, 그 다음에 마리아나, 그 다음에 화산섬까지 이네 군데의 지역은 일본의 대지진을 어떠한 포캐스팅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계속 거기서 지금 지진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18일 날 오가사와라, 말씀드린 그 오가사와라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7일 날에는 후쿠시마 남이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와 쿠릴 열도에서 지금 수십 번의 지진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모두 다 브레고리 라인이기 때문에 일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 화산섬에서 3월 16일 날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3월 16일 날 이바라키현의 사카이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카이 같은 경우는 내륙 지진이었고요. 그다음에 근방의 도쿄와 후쿠시마, 그다음에 후지산이 근처에 있는 아주 안 좋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지진이 발생한 것이고요. 지금 사카이에서 후지산까지는 차로 3시간 24분 걸리는 거리고요. 그리고 사카이에서 도쿄까지는 1시간 16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사카이에서 후쿠시마 현까지는 2시간 53분 거리에 있습니다. 일본의 대지진, 후지산 폭발과 도쿄 수도 직하 지진까지, 그다음 후쿠시마 대지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와카야마 카이난에 대해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와카야마 카이난 같은 경우는 난카이 대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록 일본 기상청에서는 현재 최근 조사해본 결과 난카이 트러프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현재는 큐슈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와카야마 카이난에서 지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난카이 트러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염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월 14일에 죄송합니다. 큐슈의 구마모토 혼마치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큐슈는 일본 기상청에서 지금 계속 공식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진 발생이 있다고요. 그래서 따라서 큐슈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과 유학생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 큐슈, 난카이 지역, 그 다음에 난카이 트러프 지역, 그 다음에 혼슈 지역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쿠라지마, 큐슈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브레고리 라인에서 계속해서 지금 사쿠라, 저기 그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 특히 이 큐슈의 사쿠라지마가 계속 2월 28일, 다음 3월 10일에도 폭발했습니다. 큐슈에는 이렇게 5개의 큰 활화산이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폭발 가능성을 보이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월 1일에도 역시 일본 큐슈 가고시마 현 야쿠시마 섬 고세다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큐슈에서 계속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는 것이 큐슈에서 역시 이건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냐면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왜냐면은 본인이 살던 곳에서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신 만약에 어느 한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진짜 차로 한 4~5시간 뒤 거리까지 이렇게 이동해서 살고 계시 사, 이사 가시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터전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류그노스카이가 심해어인데
이렇게 얕은 물가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분명히 대지진과 연관성을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큐슈에서 그때 7.0, 그 다음에 구마모토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4월 14일이었죠. 그 다음에 4월 16일에는 또그 7.0,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큐슈 구마모토와 이렇게 재팬과 에콰도르와의 관계, 에콰도르에서 7.8가 이렇게 350명이 사망하는 사건. 그다음에 또이 사건 이전에 이게 2016년 4월 14일날 큐슈 구마모토 다음에 4월 16일 에콰도르지만 1월 2016년 1월 30일에 캄차카 반도에 페트로 파블로스크 캄차스키에서 7.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7.0이에요. 따라서 이 2016년 1월 30일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브리고리 페트로 파블로스크 캄차스키에서 7.0의 대지진이 있은 이후에 3개월 뒤에 3개월 못 돼서죠. 그 일본의 큐슈 구마모토에서 7.0의 대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틀 뒤에 에콰도르에서 7.8의 대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서로 간에 그 브레고리 라인들이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콰도르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입니다. 2월 13일, 18일 계속 지진이 나고. 또한 에콰도르 말고 부근에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서 계속 니카라과의 산크리스톨 화산, 과테말라의 화산 계속 폭발하고 있죠.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겁니다. 멕시코까지 최근에 안 좋았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또 저기 남미로서는 저기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페루와 그리고 저기 칠레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칠레 같은 경우는 그 일본과의 큰 연관성도 있고, 이 칠레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대규모 폭발을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60년도에 20세기 최대의 지진인 9.5 지진이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발리비아 대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칠레에 대해서 알아봐도 최근에 그 미국에서도 계속해가지고 그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그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텍사스 그다음에 뉴멕시코 그다음에 그 어디죠 저기 그 오클라호마 캔사스 아이다호 몬타나주 그다음 와이오밍까지 그다음 워싱턴까지 계속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서부 쪽에서 지진의 유발, 항상 지진의, 미국의 지진 위험지역인 서부,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남부 쪽에서도 지진이 나고요. 그 다음에 와이오밍, 옐로스톤까지 지금 미국에서 위험 지역으로 가고 있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그널들을 계속 미국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구마모토 대지진에 인해서 내륙 지진에서 큰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사망자는 66명이었고요. 부상자는 1,077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깊이는 11km였고요. 구마모토 대지진이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구마모토 대지진이 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난 것이 아니라 2016년 1월 30일 날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페트로 파블로스크 캄차스키에서 7.0이 난 이후에 3개월도 못 돼서 이곳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에콰도르에서 7.8에 지진이 난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지진 상황을 봤을 때 일본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다. 더군다나 오늘 지진이 난 화산섬은 북마리아나 제도와 오가사와라 이즈 제도와 같이 대지진의 촉발로서 지진학자들이 경고를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